아, 정말 되게 좋아하는데. 안 돼요. 전 여친한테 죄송하지 않아요? 저희 고양이 새로 분양받았거든요. 네, 저 영상이 자주 나올 거예요. 자, 오늘 안녕 나는 도희, 오늘 안녕 나는 시월, 오늘 안녕 나는 성훈, 오늘 안녕 나는 선규. 남이 잘 맞으시네요. 저 오늘 볼 건 틱톡 헤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볼 건데요. 혹시 남자는? 아 진짜 멋져. 릴킹 초창기 나왔을 때 진짜 다 배개진 머리 했을 때 진짜 진짜 못생겼는데 지금 좀 왜요? 덜 못생겼어. 부모님이 나와서 잘생긴 얼굴 같아. 아 진짜 이거 같아가지고 너 그만해 진짜. 아이씨 미치겠네. 그만해요 그러면? 네 그만해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성원이가 촬영을 하기 싫다고 합니다. 안녕. 진짜 재미없어요. 괜찮아요. 이제 봅시다. 대디 개그 진짜 그 멈춰! 대디 개그 멈춰. 멈춰! 얼굴이요? 얼굴. 저걸 저렇게 잘라버린다. 와. 어? 아니, 그건 아니죠. 아니, 위치가 잘못됐잖아. 힘의 컷 가나요? 아, 그쵸. 저도 힘의 컷이 생각나는데. 아예 쇼컷으로? 아니, 쇼컷이. 근데 쇼컷이 잘 어울리고요. 생각 없이 자르시는 것 같아요. 그냥 막 자르시는 것 같아요. 괜찮으실지도? 뭐죠? 굉장히 멋있으십니다. 와우! 저렇게. 와우! 굉장히 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. 왜? 뭐지? 와, 굉장히 멋있어요. 네. 굉장히 큰 결정이었을 거예요. 저렇게 하시는 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에 간 미소를 잃지 않은 거죠. 미소를 왜 그 머리 바꿀 때 미소를 잃었어요? 아니 저는 저렇게 삭발을 할 때 울었어요. 그 군대 갈 때. 저분은 군대 가는 게 아니신데. 아니 한국, 아니 근데 한국 사람 군대를 안 가더라도 이게 딱 밀면은. 아 눈물 나요. 그냥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. 와 이게 진짜 많을까? 그래서 뭐 이제 눈물이 그냥 나도 모르게 흐른다니까. 아 그래요. 근데 사실 밀 때 기분 좋긴 해요. 시원해요. 시원해. 아 근데 그건 있어. 다 밀고 나서 이렇게 만질 때. 아 그렇죠. 그게 이제 편하잖아. 그리고 이렇게 밀면은 여자애들이 느낌 좋다면서 막 쏟아져. 아 이게 기분도 좋더라고요. 이게 표정. 표정. 발드? 볼드 아니야? 또 미신이네. 아예 미신은 미는 영상인가봐요. 아예. 근데 이 영상의 의미가 없어요. 혹시 무슨 챌린지인가요? 약간 챌린지 느낌인가? 머리카락 깊은가? 그런 수도 있겠다. 근데 되게 잘 어울려. 와 이거는 멋있어. 네! 진짜 멋있어요. 진짜 멋있어요. 그렇죠.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미용실 가서 아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하고 딱 일어나면 다듬은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자를 지경까지 다 잘라 놓으시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엄마랑 미용실 가면 아유 그냥 싹 다쳐주세요. 아 그냥 뭐 그냥 다쳐. 옆에 그냥 빙 해가지고 그 스포츠 거 삼목컷이라고 그러죠. 예. 바로 시원하게. 예. 굉장히. 와 잠깐만요. 와 정말 되게 좋아하는데. 안 돼요. 와 이거 엄청 많아. 아 깎았구나. 이렇게 다듬기 찰랑찰랑. 맞아 너무 섹시해. 진짜 너무 이뻐. 이쁜 머리가. 뭐야? 와 머리가 얼마나 잘하신 거지? 아이고야. 와 머리가. 아 나 진짜 마음 아프다 이거. 와 무슨 베개에서 손 뽑는 거 마냥. 오 조금만 보면 나는 것 같아. 라면 물 녹색 다 끓이고 나서 이제 비빔면 같은 거 물 버리다가 이제 라면 떨어졌는데 손에 걸쳐가지고
너무 슬픈데 웃지 못하겠다. 너무 웃긴데 웃지 못하겠어. 연극할로 미부 손길이 약간 미용. 조예가 좀 있어. 오, 되게, 되게. 와, 너무 귀엽다. 괜찮네. 머릿결이 갑자기. 머릿결 너무, 너무 좋으시네. 거의 그 엘라스틱 아시죠? 아니, 머리가 진짜 그냥 거울 같았어요. 찰랑찰랑. 커튼 무슨 셀로판 집 아니야? 그냥 내 얼굴 빛에서. 진짜. 근데 너무 찰랑거리네. 진짜 너무 찰랑거리. 아니 상상해봤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. 아 머리로 이렇게. 아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. 진짜 근데 머릿결을 저는 원래 약간 이상형 범주에 넣지 않는데 아 머릿결이 좋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전 여친은 좀 죄송하지 않아요?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제 제 성훈이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 이제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게 돼서 안타깝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고양이 새로 분양 받았거든요. 저 영상에서 나올 거예요. 안녕.